이 준대형 차량에 스타벅스 그란데 두 잔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량용 컵홀더와 무선 충전 트레이가 함께 있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꽤 오래전에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구매를 했고요.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제 돈 64,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이 64,900원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직접 제가 산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볼게요. 우선 충전 트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은 굉장히 쉬워요. 이 홈에 이 트레이를 눌러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본체 컵 홀더에서 나왔던 이 고무를 이 방향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 뒤편에 이 무선 충전 단자를 꽂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권장사항에는 퀵차저 퀄컴 3.0 단자를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 리뷰를 했던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에 그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USB 포트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C타입으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자, 보시면 저는 이 뒤쪽에 꽂아 넣겠습니다. 이렇게 꽂아 넣고 꽉 조여지도록. 자, 이제 저는 컵홀더가 3개가 생긴 거죠. 그란데 사이즈 2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편하신 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석에 계신 분들을 빼드실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 여기를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빼다가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첫 번째 장점은 이렇게 그란데 사이즈 이상 혹은 큰 테이크아웃 컵이라도 가능하다. 벤티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성이 좀 높다는 점. 그 다음은 이제 무선 충전인데요. 기존 그랜저에는 무선 충전을 순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핸드폰 거치대도 무선 충전 거치대를 쓰고 있고, 한데 동승자가 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장거리를 운행할 일이 있어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홈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충전이 시작돼요. 근데 이 충전 같은 부분은 운전자분들이 혼자 타셨을 때 이렇게 그냥 놓아두는 용도지, 여기다 놓고 뭐 내비나 이런 걸 보실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잠깐 놔두는 정도? 근데 충전이 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갤럭시 S10 5G 굉장히 큰 사이즈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퀄컴 3.0 단자를 활용해서 그런지 무선 충전 속도는 빠르고요.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가신다고 해도 휴대폰 배터리 유지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충전이 무선이지만 빠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충전은 유선이 훨씬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어디 장거리를 가실 때나 뭐 동승자 핸드폰을 놓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잠깐 놓으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제가 쓰는 기름종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액션캠 모니터, 뭐 지갑 등등 놓으셔도 무선 충전은 유지가 됩니다. 잔뜩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74% 충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충전이 돼요. 좋죠? 이렇게만 보면 좋은데 가격이 약간 높아요. 가격대가 63,000원대이기 때문에 약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이 홈에 맞춰서 핸드폰을 딱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지게 놔둔다거나 하시면 충전이 원래는 안 된다고 써져 있는데 뭐 곧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만, 중심에만 딱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틀어져서 놓게 되더라도 충전이 지금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제 주행 소음을 테스트 해볼 건데, 제가 3일 정도 사용해 본 결과 소음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재질을 감안하면 정말 없는 편입니다. 음료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을 때 그 얼음 흔들리는 소리 정도? 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갑 올리고 핸드폰 올리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방지턱이 크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시속 43km, 지금 카메라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액션캠하고 카메라 두 대로 찍고 있지만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소리가 꽤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소음이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없는 수준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방지턱을 넘을게요. 그 다음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 본체 컵홀더가 높이 조절이 됩니다. 이 위쪽에 꽂으시면 위쪽으로 들어가고요. 돌려서 누르고 딸깍 소리가 나게 한 다음 돌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동승자를 자주 태우고 본인의 차에 있는 컵홀더가 이 그란데 사이즈 이상 수용을 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커피를 엎어본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정말 좀 짜증도 많이 나고 멘탈이 다 부서집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막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이럴 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빨리 차를 세울 수도 없고 뭐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차에 이렇게 놓으시는 짐이 많은 분들, 뭐 되게 남성분들은 핸드폰하고 지갑 그리고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납 공간이 많으면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 놓을 수가 있는데 수납 공간이 많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리면 그냥 다 수납이 되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시는 짐이 조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설치 방법이나 무선 충전 트레이의 충전 속도라든지 주행에서의 소음 테스트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품이 장점만 있는 제품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대기업인 삼성도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애플도 장단점이 국명이 나뉘어져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구입해볼만 하지만 굳이 나는 손에 짐을 많이 들지도 않고 차 안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지도 않는다 딱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 수납 공간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돈내산, 요즘 위험한 키워드인 내돈내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 수납 공간에 대한 고민 혹은 무선 충전에 대한 고민, 동승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그란데 사이즈 이상의 수납을 항상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